조도철 시신 어떻게 했어? 갑자기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? 무슨 일 있어? 아님 칼 한 방 맞더니 겁이 들었어? 검찰에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을 쫓고 있어.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도철이 시신이 없단 말이지? 난 또 뭐라고. 그런 사건 흔해. 용의자가 자네 사람이던데. 뭐? 몰랐나? 어디서 그런 헛다리를 짚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딴 일 없으니까 신경 꺼. 알잖아, 내 스타일. 나 사업 크게는 해도 요란하게는 안 해. 과연 그럴까? 어떻게 셋이 같이 와? 아, 우리 구상무 처음 보나? 인사해. 여기 우리 낙원 헬스케어 구영태 상무. 사고 친 게 너니? 그 졸질 자수입니다, 대모님. 그 죄가 없어서 풀려난 겁니다. 그래서 대모님한테 바로 온 거고요. 믿어주십시오. 난 비선한 새끼가 뭐 하는 거야? 집안일을 밖에서 듣게 하고. 뭐 없습니다. 우리 애들은 내가 잘 알아. 나 모르게 사고칠 그릇들이 못 돼. 백 회장이 그렇게 시신이가 두터운 사람인 줄은 몰랐네. 우린 참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데. 근데 그동안 우리가 부딪히지 않았던 이유가 뭔 줄 알아? 선을 지켰기 때문이야. 선 좀 지키자. 그쪽 선을 지키는 일이 우리 선을 넘지 않는 일이었으면 좋겠군.